이 역할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을 좀 버리고 한 번 도전해보고 싶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. 엄마 간다! 빠빠! 도대체 여자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지 싶은 뭔가 아리송한 신들이 연속이 되는데 그만큼 좀 섣불리 움직이기가 조금 고민스럽고 어려운 역할이었었던 것 같아요. 한매! 효진 씨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의 감정을 되게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. 되게 신기한 순간들이 되게 있었거든요. 한매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한매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그리고 저 부분은 저렇게 보여야 되는 좀 다른 듯 보여도 나중에 조합이 될 수 있는 그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. 공효진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더 좋아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아마 한매가 효진 씨가 아니었으면 좀 다른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. 안 돌아왔어. 안 돌아온 거야. 그 여자 좀 이상해. 그 한매인지 그 여자가 어딨어.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는 어떤 비통함과 원통함 그런 것들이 아 이거는 나에게만 극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. 그럼 애를 왜 데리고 갔어 그 여자가? 나도 그게 궁금하다고! 잠길 거거든요? 안 돼요! 아마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한매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막 남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고요. 두 배우가 모두 많은 변신을 했고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.